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아, 둘째 출산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중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곳곳이 많고요. 하지만 이곳은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눈을 내릴 정도로 깜깜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생방송으로 저희가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힐까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묘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에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